안녕하세요, 상혁입니다. 아우. 잘들 지내셨어요, 여러분? 오랜만에 좀 이렇게 예쁘게인가요? 하여튼 화장을 하고 왔는데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좀 퀭해 보일 순 있는데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. 기분도 좋고요. 네, 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인데요. 어찌됐건 그냥 잠깐 이렇게 인사드리면 좋으니까 인사드리려고 왔죠. 하나도 안 부었다고요? 고맙습니다. 곤방와. 아, 배고파. 오늘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혼해드릴게요. 결혼합시다, 우리. 머리도 조금 정리해가지고, 머리가 가볍네요. 한껏 가벼운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. 브라질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브라질, 좋아합니다. 배 고프단 소리 안쓰러워. 배 고파요. 오늘은, 아니, 근데 저는 뭔가 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배가 고픈 것보다는 공복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런던은 안 갈걸요? 런던은 아마 계획이 없고 폴란드를 아마 9월달에 갈 것 같은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보고 싶다. 오케이.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위로 좀. 왜 헤어졌지? 말해봐. 내가 고민 상담해줄게. 다원 사양.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? 좋아한다는 뜻인가? 아, we love you. Okay. Please give us a lot of support. 새 드라마는 언제 할 거예요? 뭐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I love you too. 저도 사랑합니다. 아파카발. 이거 뭐였지? 이거 아는데? 당신은 언제 머리를 기르실 건가요? 머리를 근데 기를 수 있을 때 좀 기르면 재밌긴 하겠죠. 네, 하지만 너무 긴 머리는 시간상 할 수 없을 것 같네요. 왜 슬프죠? 예, 일단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개강했어. 축하합니다. 화이팅! 예, 뭐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10월 9일에 저희가 팬 콘서트도 하고요. 네, 지금까지 제가 매일 사실 이런 거 하자, 이런 거 해보자, 이런 걸로 하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
그래도 오신 시간이 아깝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.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. 네, 일단은 네, 많이 봐주세요. 10월 9일입니다, 여러분. 저녁은 모르겠어요. 지금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저는 개인 무대는 이번에 없을 것 같은데 네, 온라인 중계도 네, 여쭤봤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어쨌든 저희의 단체를 좀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최대한 어쨌든 뭐 제가 사실 모든 이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으로서 뭔가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. 일단 서울은 날씨가 많이 궂어요. 그래서 운전 조심하시고요. 다닐 때도 많이 좀 신경 써서 조심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좌불 우불 다 갑니다. 네.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열심히 할게요. 오랜만에 또 올림픽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울에서 합니다. 서울에서 올림픽홀에서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형들이랑도 네 찾아올게요. 고맙습니다. 제가 시간이 되면 그때 또 재밌는 네 생각이 또 나가지고 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또 찾아올게요. 고마워, 안녕.